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지난번 인도 최수진 선교사님 그 여성 센터 건축비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헌금해 주신 것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에게도 드렸는데 며칠 전에 메일이 왔습니다. 그 아들 무릎 수술이 끝나고 이제 인도로 돌아갔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설레더래요. 예년과 다르게. 그 교인들을 정말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그래서 인도에 가서 그 교인들을 만났는데 그렇게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80만 원의 헌금이 8천만 원이 되어서 100배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 간증을 했더니 다들 눈물바다가 되고 그리고 정말 박수를 치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올렸노라고 그런 보고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자고 나갔더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의 개인에게 있어서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아마 그 일을 더 많이 더 놀랍게 이루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주 성경의 유명한 치유 기적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던 그 거지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한 사건. 정말 너무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뛰는 경험을 합니다. 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정말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흥분이 느껴집니다. 정말 한 번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런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흥분이 여전히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마음을 계속 나에게 주시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그 말은 상대적으로는 좌절감도 있다는 거죠. 왜안 될까? 왜 지금은 안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도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깨우쳐 주신 것은 하나님이 왜 성경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내 삶에서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가? 초점이 어떤 기적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이 기적 사건의 초점은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우치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 마음속에 계속 기적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오히려 이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 오늘 이 기사의 초점은 뭐죠? 예수님이셨어요. 그 점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성령을 받고 성령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그리고 성전 미문에 들어가다가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구걸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사람은 늘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날 베드로가 처음 본 게 아니고 그 전날에도 그 전날에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 늘 그 거지를 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은 아주 유별난 느낌이 든 겁니다. 늘 보던 그 사람이지만 그날은 마음에 계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거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건 참 신비한 경험이죠. 주님이 뭔가를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제가 일상의 기적을 체험하자 이 말씀으로 우리 금요일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 것도 사실 그렇게 마음이 뭔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느낀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거지에게 다가가게 된 겁니다. 늘 보던 사람이지만 그날은 유별난 느낌을 받은 거죠. 베드로가 그 사람을 내가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가간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주목해서 베드로에게 왔을 때 베드로가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을 기적으로 일으키려고 생각했었다면 일어났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면 기분이 좋았겠죠. 근데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왔을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2절 말씀에 베드로는 기가 막혔어요. 왜 나를 주목하세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나를 주목하세요? 사람들은 베드로가 일으켰으니까 베드로를 주목할 수밖에 없지요. 베드로는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 베드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려고 하는 것을 확 마음에 깨닫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말은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너를 일으키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너를 일으키시는 거야, 그 말인 거죠. 베드로가 16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긴 믿음이라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일어난 그 사람도 아니고 일으킨 나도 아니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기적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오히려 기적이 전혀 안 일어나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참 어리석었죠. 이렇게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나도 좀 했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으니까. 저는 주님이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지만 사실 그거는 막 소원을 가질 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믿음은 가지지만 그걸 막 소원을 가지면,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제 삶은 아마 전혀 다른 삶이 될 거예요. 저는 뭐 거의 병원을 차려야 될 겁니다. 네.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오늘 밤에 저를 거의 밤에 잠 못 잘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환자가 다 이렇게 몰려오고, 여러분 치유사역 하시는 분들 옆에서 지켜보면 얼마나 이분들이 힘든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환자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래서 진행팀에서 그분에게 기도 받으시는 분을 철저하게 제안합니다. 그날 저녁에 기도 받으실 분 몇 분 이렇게만 제안해요. 사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끝도 없이.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쉴 시간도 없어요. 지금 아니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밥이 먹혀 지금? 아니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밥이 먹혀? 치유 사역자가 죽는지 안 죽는지 관심이 없어요. 내 병부터 고쳐내. 내 병부터 고쳐달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몰라서 그걸 소원했던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기적을 행하는 일을 주셨다고 한다면 아마 제 삶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것이에요. 저는 그 사역 자체를 폄하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솔직히 마음이 부러워요. 그렇지만 욕심을 낼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면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고요. 그러나 꼭 그런 은사가 없어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얼마든지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적을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이라고 할 일들을 계속 많이 주시고 더 풍성하게 일으키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기적에 초점을 맞추면 타락의 길로 갑니다. 기적에 초점을 맞춘 어떤 교회든지 어떤 사역자든지 마지막에 안 좋아요. 미혹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귀도 그것 가지고 장난치는 데는 선수예요. 타 종교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귀신도 병을 고치니까 귀신에게 가서 굿도 하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야 우리에게 육신보다도 더 귀한 영혼에 대해서도 알게 하고 우리가 진짜 필요한 정말 영생을 얻게 되는 길로 가는 거죠. 그 가는 길을 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가 초점이 아니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한국 초창기에 유명한 치유 사역자로 대표적인 분이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굉장히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통계에 의하면 한 2만여 명의 난치병 환자들이 김익두 목사님의 집회 때 안수기도 받고 고침을 받았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280여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280개의 교회를 세워 치유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전도도 되고 그래서 그 많은 교회도 세우고 신학생도 한 200명 정도를 장학금 줘가면서 신학생을 배출했죠. 그러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고 순교하셨습니다. 그 기적적인 치유가 정말 일어난 것인가? 그때는 정말 그랬는데 지나고 나면 또 사람들이 의심이 돼요. 아, 그게 진짜 기적이었을까? 그래서 임택진 목사님이라고 총회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이분이 책을 쓰셨어요. 임택권 목사님, 1921년에 조선예수교회 이적명중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임택권 목사님이 굉장히 지성적인 분이십니다. 또 교단장도 하시고 그분이 그 김익도 목사님의 기적 사례를 정확하게 찾아서 이것이 진짜 기적이었다 그런 기록을 그분이 남기시기도 했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당시 때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 곧 구원과도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졌어요. 실제로 그때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면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 믿으면 정말 구원 받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요즘과 같이 성경적인 믿음의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기적이 차지하는 의미는 굉장히 컸어요. 근데 요즘에는 꼭 기적이 아니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구나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 받는 일이 우리에게는 더 자연스러워요. 꼭 기적이 일어나야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근데 초대교회 때는 달랐어요. 어느 선교 초창기인 나라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이 처음에 이 치유 역사를 일으키실 때 그에게도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 김익두 목사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난 계기가 된 성경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3장 이 본문이에요. 어느 날 그가 길을 가다가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거지로 구걸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 마음에 이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나면서 걷지 못하던 거지 생각이 났어요. 아, 그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 사람이 걸었지. 그때 김익두 목사님 마음에 막 가슴이 흥분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이걸 믿어야지. 이게 믿음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그래서 그 거지에게 가서 나를 보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나에게 업이라.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기에는 또 조금 조심스럽고 그래서 그분을 업고
가서온 돌담길 옆에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용 어리둥절하죠. 업이라고 그래서 업했다가 아무도 없는 돌담길 옆에 내려놓고, 그리고는 아, 이 김익도 목사님이 정말 눈을 부리부리 뜨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고는 손목을 잡고 확 일으켰습니다. 죽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네. 살려달라. 그분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돌담길 옆 아무도 안 보는 곳에 데려가서 그냥 팔을 끄집어 당기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니까 막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일어나기는커녕 정말 너무너무 창피한 노릇이죠. 큰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왜 나는 안 될까? 왜 내게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날까? 그런 어떤 깊은 좌절감에 빠졌다가 기도 중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그게 초점이 너는 기적만 바라는 거죠. 역사는 내가 하는 건데 너는 그 사람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만 관심 가졌지 넌 전혀 나를 주목해 본 게 아니었어.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습니다. 내가 기적 행하는 것만 바랐지 내가 주님을 전혀 주목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거지를 찾아갔어요. 그 거지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또 왔어요 그분이. 근데 김익도 목사님이 그 거지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지난번에 너무 내가 어리석고 또 믿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해서 당신을 힘들게 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일어난 거예요. 정말 놀랍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김익도 목사님에게서 치유의 역사가 집회 때마다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익도 목사님 안에도 굉장히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병든 자들은 주님이 그날 고치시는 것이 믿어지고 또 그런 역사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에 큰 몫을 감당했죠. 한때는 우리 한국교회에도 굉장한 치유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치유 집회도 많았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귀 기울일 수 있는 문이 되었으니까. 지금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키신 주님의 뜻도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그날 그 사람을 일으킨 이유도 전도의 문을 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가 전하는 것을 듣게 하려고 함입니다. 그날 5천 명이 넘게 예수를 믿었어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날을 계기로 해서 베드로가 병원장이 되었대더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날을 계기로 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이 다 고침받았대더라 그런 말씀도 없어요. 그냥 성전 미문에서 그 남에서 걷지 못하던 자만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으로 어떻게 진행되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회개하고 어찌할꼬 정말 회개하며 돌아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계획은 사실 우리 가운데 기적 행하는 것에 결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계기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되고 그리고 더 주님을 바로 믿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이 성령에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함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너무 분명하게 믿어지는 걸 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믿어지지가 않아. 주님이 바라보아지지도 않고. 그런데 성령에 충만해지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너무 분명하게 믿어지고 그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 그것을 일기로 기록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도전하고 격려하며 살아보자는 것은 초점이 기적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혹시 우리가 뭐 실직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님은 여전히 계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중한 질병에 그렇게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이 사이에서 주님을 주목할 수 있게 되면 그 어려움이 다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유익하게 돼요. 1968년 8월부터 1년 동안 하용조라고 하는 청년이 23살 때 폐결핵 요양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용조라는 사람 어디서 들어본 적 있죠? 네.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하용조 목사님이 23살 청년 때 1968년 폐결핵을 심하게 앓고 폐결핵 요양원에 가서 1년을 지내야 됐습니다. 사실 23살 청년이 폐결핵 요양원 생활을 하면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죠? 정말 죽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 그분이 했던 것이 있는데 일기를 쓴 겁니다. 그 일기가 지금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 일기 속에 그 하용조라고 하는 청년이 했던 일은 예수님만 바라본 것이었어요. 자기가 폐결핵으로 요양원에 와 있지만 주님은 자기와 같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 주님만 바라보는 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고, 그런데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주님만 바라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깨우침과 은혜가 있었어요. 그걸 쓴 겁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에 썼던 그 일기가 지금 온누리교회의 모든 사역의 설계도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 속에 다 나와 있어요. 그 하용조 목사님이 23살 청년 시절 결의 요양원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일기 썼던 곳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고 이런 사역을 하고 싶고 이런 일을 하고 싶고 그게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실직을 했느냐 중병에 걸렸느냐 그것도 참 큰 문제죠, 우리 인생에. 근데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과 비교 안 되는 엄청난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살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사는 것,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라고, 그렇게 예수 동행 일기를 그렇게 써보시라고, 그렇게 권하는 일을 여러분 절대로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듣기만 하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정말 제일 싫은 것이 체력 검정하는 시간입니다. 달리기 하고 뭐 그때 옛날에는 수류탄 던지기를 했어요. 정말 위험천만한 그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수류탄을 던졌다니까. 물론 진짜 수류탄이면 난리 났겠죠. 쇠덩어리 그걸 수류탄이라고 모형 수류탄을 만들어서 그걸 얼마나 던지느냐를 가지고 체력 검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성적이 안 좋았어요. 저희 친구들이 달리는 속도나 던지는 길이나 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취감이 없으니까 점점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나는 이런 어떤 근력이나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구나. 나는 운동에는 소질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가만히 돌아보면 완전히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요. 저희 친구들은 매일 축구했어요. 매일 야구하더라고. 저는 그때부터 이제 책 보는 게 취미였습니다. 대략 이유를 알만 하세요? 매일 축구하는 애가 잘 달리는 거죠. 매일 야구하는 애들이 잘 던지는 거죠. 아,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때 나도 꾸준히 매일 조금이라도 달리기 연습을 계속했고 매일이라도 뭐 하다못해 돌멩이라도 던지는 연습을 했었다면 아마 제가 그렇게는 안 됐을 거예요. 요즘에도 이렇게 운동을 해보니까 운동은 하면 할수록 자꾸 근력이 늘어나고 또 횟수도 늘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육신의 근력도 그 정도면 영적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실제로 안 되니까 주님이 막연하게 믿어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눈이 뜨이는 사람은 그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려고 매일 꾸준히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중화권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아도 말을 하기는 곤란해요.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그런 참 답답함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괜히 예민한 문제라 사진도 같이 찍기도 어려웠고 뭐 하여튼 그런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가 많았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아, 내가 중국말을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통역을 참 이동철 목사님이 잘해 주셨지만 정말 통역 없이도 말할 수 있으면 또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왜 중국어를 못할까요? 어려서부터 중국어를 안 했으니까 뭘.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어를 못하는 거예요. 중국말이 들리는 건 알아요. 아, 이게 이 말이 중국말이구나 이런 건 알아요. 무슨 내용인지는 하나도 몰라요. 어려서부터 안 들었으니까. 근데 지금부터라도 제가 목회 다 내려놓고 중국말만 공부하면 저도 몇 년 지나면 어느 정도 대화도 가능하고 알아듣겠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안 된다, 답답하다. 이유가 뭐죠?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께 묻고 이게 주님의 생각인가? 그래서 순종해보고 이런 삶이 꾸준히 이어지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다 알게 됩니다. 아,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지금 안 되시는 분들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꾸준히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대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생생히 느껴집니다.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따라가면 그러면 베드로같이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아요. 주님이 뭘 하실 것인가가 깨달아지니까 그대로 순종하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 앞부분에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그 말은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은과 금이 없는 게 뭐 자랑입니까?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러면 될 걸 굳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뭐 돈 없는 것을 무슨 뭐 큰 유세입니까? 뭐 이렇게 소리 지를 내용이 아니죠, 그죠? 속으로 생각할 정도는 되지만 그런데도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그렇게 담대하게 소리쳤어요. 이유는 은과 금이 없다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오히려 은과 금이 없으니까 은과 금으로 줄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그에게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때때로는 돈이 없다, 능력이 없다, 재주도 없다 탄식이 되죠. 있으면 훨씬 좋지요. 그러나 그게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쓰임을 받지만 없으니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 주님의 능력을 붙잡는 거죠. 나는 주님밖에 붙잡을 게 없어요. 나는 주님만 의지해요. 그러니 돈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이 기적의 정말 놀라운 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도전이에요. 나는 이것도 없어 저것도 안 돼. 주님이 안 계시다면 없는 것이 좋을 리는 없지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게 없는 것은 차라리 내게 유익해요. 내가 쓸데없이 그런 것 의지하지 않게 됐으니까 나는 바로 그냥 주님만 의지해요. 베드로였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너무 분명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해요? 주님 돈 더 주세요.
뭐 내가 하고 싶은 일 더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신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오히려 뭐 잃어버린 것 같은데도 내 속에 마음의 기쁨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제게 이집트 선교사님이 메일을 보내셨어요. 일상의 기적을 체험하라 이 시리즈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셨다면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자기가 겪었던 일을 목사님에게 소개를 하시고 싶다는 것. 근데 그 내용은 핵심은 그 아들 생일에 몰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가다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아내 선교사님의 휴대폰을 소매치기 당했어요. 내려서 보니까 휴대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휴대폰 찾으려고 사방에 돌아다니고 그 중고 휴대폰 가게들 찾아다니면서 혹시 누가 휴대폰 팔려오면 나한테 좀 연락해 달라고 뭐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염려도 되고 이집트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이집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정말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사람들이야. 마귀가 계속 정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 그렇게 내가 이집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는데도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야. 마귀가 마음에 계속해서 심어주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 생각들 때문에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에 깼어요. 너무 마음에 염려도 되고 그 휴대폰 잃어버린 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나셨는데 기도하기 전에 제 페이스북 컬럼을 매일 읽으신다 그래요. 그래서 제 컬럼을 받아봤더니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 그렇게 제목이 뜨더래요. 지금 선교사님이 마음에 휴대폰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염려가 너무 가득한데 갑자기 제목이 그 제목이라 이게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가 그리고 읽어봤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내려놓으려고 애를 쓸수록 더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마음에 내려놓으려면 문제보다 더 큰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아집니다. 휴대폰 잃어버리고 그 휴대폰만 잃어버린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는 선교사님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잃어버린 휴대폰만 생각하고 있나. 그래서 그 시간에 마음을 바꾸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가 확 달라지는 게 그 휴대폰 소매치기에 간 그 이집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 그 사람의 영혼도 구원해달라.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휴대폰을 훔쳐간 이집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라면 휴대폰 돌려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제 아내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계속해서 이집트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쭉 저에게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저희가 2017년 12월 터키에서 추방 명령을 받았을 때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저희 딸이 네 번째 생일 선물로 받은 자전거를 타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팔에 뼈가 탈구되었을 때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제 아내의 휴대폰을 소매치기 당했을 때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저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집트에서 삶을 시작했던 2010년 4월 2일부터 지금까지 항상 선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주님은 선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24시간 이렇게 예수님을 이 이집트 땅에서도 바라보게 해주어서 감사하다. 일상의 모든 삶이 주님의 숨결이고 기적임을 믿기에 늘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살려고 합니다. 이 간증을 나누고 싶어서 초면에 신뢰를 무릅쓰고 목사님께 메일을 드렸습니다.
원하시면 설교에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설교에 쓰셔도 됩니다. 아, 설교에 쓰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선교사님이 휴대폰 잃어버리신 거예요. 사실 아무도 아직도 해결된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마음은 엄청난 은혜로 바뀌었어요. 이건 정말 기적이죠.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면 꼭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내 마음이 기쁨이 오고 그리고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2009년인가요? 10년인가? 그 곱추였던 어려서 예, 마당에 그 누나가 이렇게 업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그 허리를 다치고 그리고 곱추가 되었던 50년 동안이나 곱추로 지냈던 백기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 곱추에서 고침을 받은 간증을 하셨어요. 아, 키는 아주 자그마했습니다. 50년을 곱추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요 강단에 밑에 단을 두 개 올려놓고 그 위에 올라오셔서 이제 간증을 하셨어요. 아, 참 놀라웠어요. 야, 우리 눈으로 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그날 아, 이 곱추이신 분이 기도를 받고 가셨어요. 그 얼마나 본인에게 큰 도전이 되었겠습니까? 그 정말 간절히 기도해 드렸고 본인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안식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곱추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지는 않았어요. 자, 어떤 사람은 그런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는 받는데 그런 기적적인 치유는 일어나지 않고 우리로서는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에 만큼은 언제나 동일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충분해요. 강영호 박사 그분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눈 뜨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분은 아주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헬렌 켈러 삼중고의 여인이었죠. 그것도 정말 엄청난 고난의 삶인데 그분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았죠. 유명한 찬송 작가인 화니 크로스비 그도 맹인입니다. 근데 그는 눈 뜨기를 거절했어요. 만약에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신다 할지라도 저는 거절합니다. 왜? 내가 천국에서 눈으로 처음 뵙는 분이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굳이 눈 뜨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그러면 무슨 이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상관없이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면 그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뿐이에요. 여러분, 쓸데없는 데다가 희망을 두고 의지하지 못할 것을 의지했다가 마음 상하는 일이 하도 많잖아요. 이제는 진짜 주님께 그분을 더 아는 데다 정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깨닫는 것이 점점 더 여러분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찬양 같이 부르시고 오늘도 세 번 기도하고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아랫단에 내려오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은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져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먼저 기도하실 것 하나님 제가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나는 배우지 못해서 못한다 나는 장애가 있어서 못한다 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한다 하나님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 함께 하시면 주님은 그 자체가 기적이십니다 주님, 주님으로 제가 살기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눈을 더욱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모든 밝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주지 않을 하나님 찬양하라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좋아하시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전제에 마음하시는 것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없는 배우지 못한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것 하나님 주여 아버지 나의 나이가 많이 들었지 하나님 다 하나님 이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만이면 충분합니다 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 예수님으로 아는 것이 주 예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놓아주 주 예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놓아주 주 예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놓아주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으시 하나님 온전히 믿음이 인도하시며 하나님 온전히 인간하시며 주신 은혜로도 역사해주 사모합니다 하나님 갈망하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오 놀라우신 하나님 오 놀라우신 주님 알게 하며 오 하나님 충만해주 오 하나님 충만해주 오 주님 충만해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실 것은 주여 주님이 무엇을 행하실지를 내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신 것처럼 저도 제 삶 속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명절에 일가 친척들을 만나는 곳에서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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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님, 이 말씀이 제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오늘 제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기도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내 가슴에 하나님 박히게 하소서. 내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